조병과 신세계로 변호사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멘탈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와 기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 재산을 왜 아내에게 나눠줘야 합니까? 남편의 특유 재산이고 아내는 전업주부이니 기여한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습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가사노동을 10년 넘게 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분할이 인정된 판례들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재판을 끝내고 돌아오면 사무실에는 끝없는 서면이 기다리고 있고 안녕하세요. 서면이입니다. 변호사님, 저를 잘 좀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루 종일 울려대는 의뢰인들의 연락들에도 열심히 답해드리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다. 아, 벌써 밤이 되었구나. 오늘도 야근을 해버렸네. 변호사님,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를 꼼꼼히 못 보시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서면 씨. 이 정도로 비틀거릴 내가 아니야.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나는 나를 단련한다. 제가 선택한 멘탈 관리법은 태극권. 벌써 18년째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태극권을 접한 것은 중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대여하여 보는 일이 많았습니다. 보고 싶은 비디오를 골라보렴. 네. 처음에 본 것이 외로운 검객. 오, 외로운 검객! 아버지! 저 이거 볼래요. 그러렴. 그 다음에 본 것이 의천도룡기였습니다. 오! 와! 의천도룡기 끝부분에 무당파 장삼봉이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서 태극권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린 마음에 무척이나 멋있어 보였고 뇌리 속에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오! 주인공 장무기로 나온 배우가 양조위였는데 그때부터 양조위 팬이 되었고 어린 마음에 엄청 좋아했었죠. 멋있는 양조위. 그 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태극권을 배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서봐, 아빠 요즘 태극권 배운다. 갑자기 태극권이요? 아빠는 검도를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말이다. 사부님께서 나한테 소질이 있다고 하시지 뭐니. 아버지는 몇 년 정도 태극권을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가 사법연수원을 다니던 시절 지인의 소개로 우연히 태극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서봐, 나랑 같이 태극권 하러 갈래? 그래, 앞으로 펼쳐질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변호사의 삶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자. 그래. 그렇게 태극권을 배우러 가서 태극권 고수인 다른 변호사님들을 보기도 했죠. 오, 제가 하는 태극권은 두 가지입니다. 몸을 천천히 움직이는 양가 태극권과 무술적 색채를 가진 진가 태극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노가식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운동삼아 시작한 것이었는데 점점 태극권에 매료되어 얼른 집에 가서 태극권 해야지. 8년째 아침 저녁으로 한두 시간씩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5시 정도면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태극권을 하고 저녁 때는 거의 9시부터 태극권을 합니다. 수련은 집 거실에서 하고 있죠. 주말에는 도관에 내려가 수련을 하기도 하는데 영하 14도 날씨에 야외에서 수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도반들과 모여서 새벽에 공원에서 수련하는데 배드민턴, 맨손체조 등 그 새벽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은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단을 내려야 할 때 태극권을 하며 극복해왔습니다. 살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한 가지 운동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